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은 명품 매출이 예년보다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. 해외여행 등에서 구매하던 게 차단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불경기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. 반면 봄철 패션과 레저용품 업계의 특수는 실종됐습니다. 김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전의 한 패션 아울렛 점포마다 봄맞이 신상품을 내놓고 심지어 할인 특판까지 하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에 손님 구경이 어렵습니다. 완전 바닥이죠. 지금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작년에 한 6천 정도 찍었으면 거의 10통 갔다고 보시면 돼요. 10분의 1? 네. 지역의 대형 유통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1분기 전체 매출이 업계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에서 20% 줄었고 패션 의류와 레저 용품은 20에서 30%나 급감했습니다. 봄 특수가 사라진 겁니다. 다만 가전은 공기청정기와 의류, 건조기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명품관 역시 경기와 무관합니다. 평일에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일부 명품 코너엔 예약 대기 고객들이 줄을 선 모습도 보입니다. 명품 자체가 계획 구매 성향이 짙다고는 하지만 불경기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. 전반적으로 좀 침체적이긴 하지만 명품 상품군 같은 경우는 목적 구매가 좀 강하기 때문에 매출은 전년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이 차단된 것도 한 원인인데 특히 온라인 명품 매출은 예상 밖의 신장세입니다. 최근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식품류를 중심으로 온라인 매출이 전반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2, 3월 명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 여파로 실물 경기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헤매고 있지만 명품관 경기는 딴 세상처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. TJB 김건규입니다.